아이돌 순명 슈퍼주니어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슈퍼클랩 앨범의 수록곡을 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어떤 곡을 여러분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레트로한, 어떻게 보면 좀 복고적인 이런 사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뭔가 예스럽죠? 슈퍼주니어의 슈퍼클랩 앨범이 제가 알기로도 2019년에 나온 노래이고 앨범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H.O.T 그 시절에 뭔가 사진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한 시간 여행을 떠나는 타임슬립처럼 새로움과 복고를 결합시킨 슈퍼주니어의 뉴트럴한 매력을 담아낸 이번 앨범은 그 슈퍼클랩 앨범 말하는 겁니다. 타임슬립이라는 주제 아래서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였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노래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꿈과 행복은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미디엄 템포 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슈퍼쇼 8에서의 연예인 대기실을 연상케 하는 세트장과 후렴 가사로 미루어 보면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진 이면과 고뇌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성향과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곡은요,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팬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Somebody New라는 곡입니다. 추천횟수가 가장 많았던 곡은 Somebody New라는 곡이었고요, 타임슬립이라는 슈퍼주니어 분들의 슈퍼클랩 타이틀곡의 그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사진을 제가 지금 뒤에 갖고 온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슈퍼주니어 분들의 뭔가 약간 예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는 뮤직비디오의 이제 장면들을 뭐 발췌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노래로 그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SM 공식 유튜브에서 뭐 스페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 스페셜 뮤직비디오 영상을 한번 보고 또 가사를 함께 살펴보면 과연 뒤에 말했던 연예인의 이면과 이런 고뇌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실수투성이고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난 어딘가 좀 고장난 것 같아. 빨리 받지 못하게 돼 버린 걸까. 언제부턴가 잊고 지냈던 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시간 이상 현실과 이상 따위를 거부하진 않아. 언제부턴가 잊고 지냈던 되찾고 싶어. 사일지 날 때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을 때 모든 하루는 눈앞에서 기적이 되고 그대로 위를 달릴래 어느 누구보다 나답게 변하지 않는 나로 남고 싶어. Somebody new 이렇게 그 어디라도 완벽한 여정이 아니라 영원히 me and you.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슈퍼주니어의 Somebody New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저 타임슬립이라는 슈퍼주니어의 정규 9집이죠. 정규 9집에 드디어 첫 번째 노래를 보는 거예요. 슈퍼클랩의 앨범에, 저 타임슬립 앨범에 첫 번째 노래를 저희가 아이돌 수명에서 드디어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노래 되게 좋네요. 진짜 좋네요. 이 노래가 왜 좋냐면 일단 전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곡의 전개 자체가 벌스에서 은영님의 랩파트 그리고 프리코러스에서 다시 사비로 넘어가는 그 진행 자체가 굉장히 정석적이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을 했어요. 뭔가 댄스곡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훅훅 반전을 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노래의 분위기상으로는 플러스적인 매력, 플러스적인 매력이라면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알콩달콩한 이런 사랑 이야기, 그런 게 이제 플러스적인 이미지라고 제가 좀 통틀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플러스적인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데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이 가사에서 알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개에서 말씀해드렸던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삶에, 화려한 삶에 대한 그 이면과 그런 고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쉬운 가사로 좀 잘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 서지음님이세요. 서지음님의 작사한 노래를 저희가 아이돌 순명에서 몇 번 다뤘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김이나 작사가님처럼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님이신데 SM 쪽 레드벨벳이라든지 뭐 소녀시대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시고 슈퍼주니어의 노래도 에테우다, 시간차, The Lucky One,
Silence, 또 규현님의 내 마음을 누르는 일, 그리고 슈퍼주니어 D&E의 Sweater and Jeans, Let's Dance, 그리고 Islands 같은 이 슈퍼주니어의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작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가사 내용이 되게 쉬우면서도 이게 팬송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게 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주체의 대상이 팬분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주체가 나 자신으로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파티를 부를 때 노랫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대상 자체가 그냥 나한테 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노래하고 변하지 않는 나로 남고 싶다. 뭐 시원님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나 자신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돼버린 걸까. 뭔가 약간 혼잣말하는 그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면을 또 슈퍼쇼 무대에서는 연예인 대기실과 그런 세트장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다고도 아까 제가 살펴봤었는데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노래를 좀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맞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라는 거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듣는 청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듣는 청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방법은 모두 맞다 라고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팬분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든 아니면 슈퍼주니어 분들이 이제 연예인의 그런 고뇌라든지 이면을 이제 혼잣말로 약간 풀이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로 해석을 하셨든 다 맞습니다. 맞고 확실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발표하는 이런 약간 미디엄 템포의 약간 발라드 같은 이런 풍의 노래에서 굉장히 웰메이드 된 노래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적인 분위기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면서 진행 자체도 반전이 있거나 이런 뭔가 자극적이거나 그런 노래가 아닌 굉장히 부드럽고 유려하게 정말 노래 하나 감상을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노래이지 않나. 보통 그리고 그런 웰메이드 멜로디 같은 경우 사비 멜로디가 좀 귀에 이렇게 박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벌스부터 은영님의 랩파트 너무 좋았고 사비 부분까지도 멜로디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은영님의 랩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은영님은 이런 쪽의 랩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영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랩 보이스 톤이 확실히 좀 이런 미디엄 템포의 곡에 좀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해주듯이 이렇게 하는 랩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은영님께서 랩을 하시는 거는 뭔가 랩 스킬이 엄청 화려하다거나 그런 식의 랩핑이 아닌 뭔가 말을 해주는 약간 툭툭 이렇게 자기가 할 만하는 이런 약간 랩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표현이 또 잘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제 억측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제 말을 한번 듣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느껴졌네요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프리코러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프리코러스 부분이면 어떤 부분이냐면 시원님 파트예요. 가사가 이제 언제부터나 자신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돼버린 걸까. 그리고 2절 프리코러스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규현님이 하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언제부턴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내 사람들과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프리코러스 부분에 가상악기 사운드가 뭔가 묘한 사운드 하나 들어가요. 몽환적인 사운드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노래가 몽환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약간 공간감 약간 극대화하면서 약간 황 하는 사운드가 들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되게 선명하게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가 사비에서도 나오는데 사비에서는 슈퍼주니어 분들의 합창과 그리고 화음 코러스가 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화성으로 해가지고 낮은 화성이든 높은 화성이든 해서 멤버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장점을 살린 것 같기도 한데 그 화성 코러스가 그 뭔가 몽환적이고 공허한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묻어요. 그 사운드가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운드를 사비에서 뺀 건 아닌데 그 사운드가 들리는데 저는 이게 좀 그거 같아요. 그냥 제 억측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뭔가 연예인의 삶에 대한 화려한 연예인의 삶에 대한 고뇌 있잖아요. 대놓고 1절 벌스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화려해지면 질수록 더 텅 빈 너의 마음을 알아 라는 가사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화려한 연예인의 이면 속에는 공허한 이런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좀 그거를 프리코러스에서 이제 1절에서는 시원님의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그런 악기 사운드도 공허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났는데 어쨌든 이 노래에서 결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 자체도 언제부턴가 잊고 지냈던 화려한 그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나의 사람들 뭐 팬분들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슈퍼주니어의 모든 멤버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소중한 내 사람들과 지난 꿈들을 되찾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다시 한번 이 공허한 감정을 다 뿌리치고 다시 한번 나는 그런 소중한 꿈들을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들과 찾아가는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슈퍼주니어 멤버분들의 그 화성 코러스가 그 공허한 생각이 드는 그 악기 사운드를 묻어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공허한 감정이 벌스에는 안 들어갑니다. 프리코러스에서만 그 사운드가 들어가요. 어쨌든 벌스에서 그런 공허한 감정을 좀 빌드업을 해주고 프리코러스에서 언제부턴가 나 자신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돼버린 걸까 약간 뭔가 이렇게 체념하고 푸념하는
끝나는 듯한 이런 시어님의 가사말이 나오면서 그 공허한 사운드도 나오지만 사비에서 다시 희망차게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함께 내 꿈을 찾아갈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슈퍼주니어 멤버분들의 코러스 그 아름다운 화성으로 그 공허한 사운드를 덮어버리는 이게 저는 만약에 작곡을 진짜 제 의도대로 그렇게 한 거라면은 진짜 이거 웰메이드고 진짜 그 부분에서 사운드 정말 잘 잡았다. 슈퍼주니어 분들의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화성들의 포인트도 잘 잡아가면서 공허한 그런 나의 심정을 노랫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닌 사운드적으로도 그거를 다 잊고 덮어버리고 희망차게 다시 소중한 사람들과 달려나갈 거예요 라는 그 감정 표현을 사운드적으로도 정말 잘하지 않았나. 노랫말뿐만 아닌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잘,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핀포인트를 잡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만약에 그래 그런 포인트도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의 전체적인 유려한 진행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사운드적으로 뭔가 어떻게 말하면 뭐 재미난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표현할 수 있는 노랫말로 표현하는 게 아닌 아티스트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보컬 보이스라든지 뭐 코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적으로 이런 사운드적으로 악기 사운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인상을 좀 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가사보다는 좀 그런 쪽에서 인상을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확실히 이 노래가 그 부분에서 저한테 인상을 줬다. 거기다가 멜로디 진행 자체도 굉장히 유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라서 이번 노래 더 좋게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슈퍼콜랩에 여러분 슈퍼콜랩이 있는 노래 앨범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데 왜 이제 추천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댓글에 이전에 댓글에 이 노래를 추천하신 분이 찾아보면 또 있긴 있겠지만은 슈퍼주니어 분들이 여러 가지 장르도 한다고 저번에 뭐 런어웨이라든지 이런 노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노래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그룹에서 뭐 어떤 특정 그룹이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슈퍼주니어 분들이 하더라도 슈퍼주니어의 색깔로 또 멤버 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 화성 코러스를 되게 아름답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쌓을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팬분들이 들었을 때 힐링도 될 수 있는 노래면서 네 가수들아 우리 다시 한번 소중한 그런 꿈을 뭐 찾아서 희망차게 다시 한번 팬들과 가수가 같이 한번 그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는 충분히 손색이 없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진짜 좋게 들었고 여러분 빅뉴스가 하나 있죠. 이렇게 이번 주 아이돌 순명은 마무리하는데 오늘이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12월 11일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돌아오는 주 목요일날 12월 15일날 슈퍼주니어 정규 11집의 볼륨 2죠. 볼륨 2 두 번째 앨범, 그러니까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 망고였고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 이제 셀레브리티 맞나요? 네, 그 곡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15일날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신곡 리뷰를 제가 바로 촬영을 해서 빠르면 목요일 밤 늦어도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제가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주에는 아이돌 순명 슈퍼주니어하고 함께 두 곡이 같이 올라갈 거고요. 다음주에 진행할 아이돌 순명은 일단 규현님 곡으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규현님 곡으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주에는 아이돌 순명을 슈퍼주니어 분들의 여러분들 수록곡 있죠. 뭐 다음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번에 정규 11집 볼륨 2 거기 수록곡 중에서 타이틀곡 말고 이 노래도 굉장히 좋네요 하는 곡을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노래로 또 따끈따끈한 최신곡으로 아이돌 순명에서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아이돌 순명 Somebody New 아주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규현님 아이돌 순명 그리고 목요일날 신곡 촬영을 해서 리뷰 영상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